네, 우리 타투가 멋진 기타리스트 이기용 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 꼭 이렇게 되는구나.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끝에가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요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죠? 이거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그렇습니다. 딱 오늘 오지랑 오지네요. 네, 오지. 네. 오지. 번호 좋아하네요, 형씨. 네. 없냐? 이거. 네. 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와일드 오디오의 워햄머 FR 플로이드 로즈 모델인데요. 뭐 지난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플로이드 로즈가 있고 없고. 근데 이게요, 얘네 둘만 똑같은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애들도 다 똑같아. 디자인만 빼고 다 똑같아. 사실 우리가 소리가 뭐가 미들이 뭐가 좀 다르고 뭐 어디가 좀 딥하고 뭐 개인이 조금 덜 먹고 더 먹고 소리는 얘기하잖아요. 달라요. 아니 다르긴 다른데 그게 거의 그러니까 그 비슷해요. 형제들 사이에 그냥 다른 부분을 찾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약간 느낌이지. 신선설렁탕이랑 봄이설렁탕. 그런 느낌이에요. 뭐 그런 느낌. 크게 뭐 분명히 다르긴 다른데 이게 과연 그렇게 뭐 유의미한 차이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같은 기타들의 디자인만 아, 다른 걸 얹었다. 같은 집에서 꼬리곰탕이랑 그런 거예요. 내장탕이랑 그런 느낌이에요. 같은 육수 쓰고 육수 똑같은 같은 거 쓰고 육수고 재료만 조금씩 다른 거 넣는 거야, 그냥. 고명만 다른 거 넣어주는 네.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맛은 다 달라. 맛이 조금 다 달라. 낙기 국물 좀더 부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취향의 차이인데 기본 기조 다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일드 오디오의 워해머 FR 모델 스펙을 새콤달콤 다른 맛. 그렇겠네요. 스펙을 뭐 굳이 다시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예, 정말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플로이드 로즈 들어갔잖아요. 네, 플로이드 로즈 1000으로 무게만 재보죠. 뭐. 네, 무게만 뒷둘레 12플랫 뒷둘레랑 무게만 재보겠습니다. 두께는 보통 안 바뀌니까. 키도 116이겠죠. 네, 116일 겁니다. 아니요. 맞나? 네, 우리 아까 이거를 그냥 근데 잠깐만. 약간 이거 딱 안 붙였잖아. 딱 안 붙였죠. 아까 맞아. 이렇게 해 갖고 재면은 115.5 정도 나오고. 딱 116인데. 맞죠? 116.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무게 달기 전에 제가 안 해 봐서. 네. 모르면 물어봤어야 되는데. 괜히 했다가 43 똑같아요. 네. 12플랫. 이건 조금 얇은 것 같아요. 이게 아까보다. 이게 81이었죠? 81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다 똑같네요. 다 무게만 한번 재볼게요. 네. 무게 4.03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저는 보통 플로이드 로즈가 들어가면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구멍이 파지는데?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우야. 아씨. 아. 준비되셨습니까? 네, 무게 몇 대 몇? 무게 8.1이요? 아, 8.1, 4.1. 그렇게 무거웠어? 네, 4.1. 4.1. 전 4.2. 전 4.06. 4.2지요, 다시. 4.1. 4.1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랑 교영 씨는 비슷하네요. 예! 4.2고요. 내가 맞힌 게 되는데. 네, 선생님 맞추세요. 제가 쳐본 기타 중에 제일 무거운 거예요. 4.29 대박이네요. 이거 뭘 넣어서 만든 거야? 모르는 거야, 도대체. 어우, 야. 와. 쳐보실까요? 4.29요. 너무한다. 근데 약간 튕기는 게 있네요. 플로이드 로즈 연주감이 좀 다르겠죠? 약간 좀 출력이 더 센 게 기분 탓인가? 땡 소리가 좀 땡땡해져서 그런가? 아까 저런 기타들은 안 어울렸어요, 이런 거 지금. 그렇죠? 약간 좀 다르죠, 느낌이? 좀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어요. 좀 푸들푸들하네요. 오렌지 게임.
많이 이쪽으로 나와 있어서 네. 내가 생각하는 여기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메탈 느낌이 진짜 강하네요, 얘는. 암 없나요, 암? 암 없어요? 암 플레이 좀 들어볼게요. 네, 강합니다. 어, 튜닝 안정성도 아주 좋네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어, 이거 쳐볼까? 선생님이 또 예전에 메탈 키드셨어가지고 네. 암 플레이 엄청 잘하십니다. 안 칠래? 어, 너무 두꺼워. 네. 너무 두껍죠? 저도 어우, 네. 갑자기 무슨 뭐 무거운 거든 거 있잖아요. 네. 아우. 네. 너무 두껍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거 들려주신 건가요? 이거 미스터 크롤리. 네, 네, 미스터 크롤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뿅. 네, 완전 메탈 버전의 미스터 크롤리 들어봤네요. 맞아, 미스터 크롤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네, 아우 야, 엄청나네요, 진짜. 네. 이게 저는 가장 오늘 했던 모델들 중에서는 가장 좀 메탈 느낌이 좀 제일 많이 난다라는 좀 생각이 새소리가 들어요. 새소리가 나죠. 네. 근데 이거는 확실히 세계랑 달라요. 네, 확실히 많이 달라요. 네. 네. 그 뭔가 약간 저기 그 냉면집에서 겨울 메뉴로 설렁탕 시작한 것 같은 느낌. 예. 약간 좀 기조가 다른 메뉴가 기조가 나왔어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중국집 육개장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중국집 육개장 느낌. 중국집 김치볶음밥. 네. 중국집 김치볶음밥도 그게 그 맛이 딱 있다니까요. 예. 그 고유의 맛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맛. 네. 그렇죠. 이거는 진짜 교영 씨 말씀하신 것처럼 사운드의 기조가 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뭐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쪽이 좀 취향 제 취향에 좀 가깝고요. 저건 좀 심심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암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뭘 촥촥 뿌려갖고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시청자 주평 이제 뭐 다 드렸고.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한 주평. 야, 뭐 이런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좀 메탈을 연주할 수 있어야 기타 잘 치게 보입니다. 3주평 드리겠습니다. 메탈에 다시 한번 빠져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네. 4형제 중 혼자 이복동생. 네, 이복동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확연히 이복동생의 느낌이 있어요. 네, 똑같이 생겼는데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 이복동생이 좀 성질도 좀 까칠하고 좀 그렇네요. 네. 네. 학교를 잘 안 가죠. 네. 뭐라 그래야 될까?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워햄머 했잖아요. 네. 워햄머에서 암을 장착하면서 사운드 기조가 조금 더 독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워햄머 스팀팩 드리겠습니다. 요즘 스타 다시 시작했나 봐요. 아니, 요새 스타가 리마스터 버전이 나온다는 그 소식 때문에 인터넷에 스타 관련된 컨텐츠가 갑자기 확 늘었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 뭐 그럼 지금 공짜로 뿌리고 있어요. 네, 공짜로 뿌리고 있죠. 스타 그 예전에 그 명경기들 한참 e스포츠 부흥했던 그 시기의 영상들이 요즘 엄청 많이 돌아다녀갖고 자꾸 스타를 접하게 돼요. 웹상에서. 나 그 사람 좋아했는데. 캐나다 사람인데. 기욤 패트리. 네. 그 사람 좋아했습니다. 민요한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아유,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랑 붙으면은 한 3분이면 끝난대요. 아, 그렇겠죠. 프로그램. 아, 그렇겠죠. 네. 이게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왜 우리는 못하겠어요? 그게 프로죠? 그런가? 근데 그 요즘 그 프로게이머들도 계속 스타 해온 사람들 아무랑 해도 이길까 말까 한대요. 그죠? 아, 그래요? 다 막 만승 막 이래갖고. 아, 이제 다 방향 평준화가 됐구나. 그죠? 이게 참 뭐랄까 우리나라 민속놀이 중에 하나가 되었지. 네. 이제는. 네. 기본 소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둑 장기 같은 그런 느낌. 느낌이죠. 네. 기본 소양에. 네. 고스도 비전. 점수면 되면? 8.0, 9.0, 네. 네. 제일 올라갔습니다. 네, 고득점 받았어요. 좋습니다. 참, 저도 8.5 줄려다가 아까 몇 킬로? 킬로수에서 0.5 깠어요. 그렇죠. 엄청납니다. 네, 네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잭와일드의 느낌들이 물씬 묻어 있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그래도 네. 좋다고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타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력적으로 만든 건 분명합니다만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막 여기에 이제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매력적이고 되게 좋은 기타들이긴 한데 그 막 어떤 막 투박함, 불편함, 허세 막 이런 것들이 막 기타에 막 묻어 있으니까 네. 막 괜히 막 에이 뭐야 막 이런 뉘앙스로 이 기타를 보다가도 막상 쳐보면 또 소리는 소리대로 좋고 막 네, 이런 뭐 되게 미묘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잭와일드만의 잭와일드가 미국 사람이죠. 네. 딱 미국 사람이. 네, 잭와일드가 기타 치는 걸 봐도 그런 생각이 들죠. 막 아유 저거 뭐 발등은 왜 저렇게 하고 이거는 뭐 10분 동안 뭐 저러고 있어 하는데 와 잘 치긴 진짜 네. 잘 친다 이러면서 보게 되는 네. 그런 느낌의 그렇죠. 그 잭와일드라는 기타리스트의 매력과 닮아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강냉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이거 왜 먹지? 아 이거 뭐지? 내가 왜 먹지? 근데
예, 계속 그런 느낌이네요. 예, 예. 맞아요. 강냉이 같은 느낌. 미국산 강냉이. 와일드 오디오 강냉이 예, 시리즈 보셨습니다. 네, 다음에도 세계 최고의 옥수수 생산 국가 미국. 네, 그렇습니다. 어, 다음번에도 어, 기조가 같은 어, 짜샤이 같은 네, 짜샤이 놀라운 헤비 쉐입의 어, 와일드 오디오 기회가 되면 또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씨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타, 재밌는 기타 모아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